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 나가십니까? 아, 예, 오디션 보러 갑니다. 왠지 오늘 훤칠하시니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보내세요. 아, 예, 파이팅입니다. 오늘따라 다들 나가서 빌라가 한적하네요. 깨셨습니까? 잠시 대화 좀 하시지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형사님을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소환 조사 응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 대상자 되실 겁니다. 어디로 사라지던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수하세요. 이 결박 먼저 푸시고. 처음 8개월 전 여기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사님께 했던 것처럼 약으로 먼저 재웠죠. 원래는 강현 씨가 그 사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 그놈 앞에 서니까 두 손이 심하게 떨고 있었죠. 망설이던 강현 씨를 대신해서 제가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던져 현장을 정리했었죠. 막 창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 왔었던 형사님이 우리를 위해 안심시키는 모습을 봤죠. 가슴 깊이 죄악감에 괴로웠습니다. 현장이야 이래저래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흉기가 처치 곤란이었으니 경비실 변기 뒤 물속에 담궈놨죠. 그게 강현 씨는 무죄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범행을 계획한 것도 저였고 저지른 것도 저였죠. 그저 저라는 인간의 꼬드김에 휩쓸려 따라왔다가 주저하던 게 강현 씨의 전부입니다. 경찰을 믿으시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맡기면. 벽보를 신고했어요. 당신들은 늘 합의만 해요.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해야 그때쯤 벌어봐줄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건은 제가 살인자인 것으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의니까요. 자수하세요. 이번 사건들 정황을 살피면 정당방위가 작용될 수도 있어요. 물론 서승우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자수하세요. 저 같은 살인자는 징역이 10년이 넘는다고 하죠. 제가 곧 70입니다. 이제 와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건 아무리 늙었어도 두렵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를 소환하려나 보네요. 보세요. 저는 살인자인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아이러니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입을 막고. 기다려요. 아직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새벽에 사건을 조사하러 간 형사가 8시간째 연락 두절이다. 신지우 경위 성격에 필요에 쌓여 보고하지 않고 숙면 중일 일은 없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제가 민원실로 연결해드릴게요. 현장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용의자들은 취조실에 그대로 대기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용의자들 잠깐 창으로 좀 빼놓을까요? 쉬라고? 아니요, 서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지금 신지호 경위 위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핸드폰 조회 한번 해볼까요? 근데 무슨 용도입니까? 어젯밤 사건 현장에 간 뒤로 보고가 없고 통화가 안 됩니다.
경희님 성격상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어? 새벽 3시쯤 무강빌라에서 끊어졌네요. 아무래도 핸드폰이 꺼진 것 같습니다. 잠시 무전기 좀 빌려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강빌라 현장 대원 응답 바랍니다. 아이팀 이민현입니다. 누구십니까? 사건 책임자 김강호입니다. 신지호 경위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빌라 입구에 대기 중입니다. 신지호 경위님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없습니까? 어젯밤 신지호 경위님이 조사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확인되셨나요? 아니요, 어젯밤은 B팀 이교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B팀, 어제 새벽 신지호 경위님 사건 현장 도착을 확인한 대원이 있습니까? B팀 윤성민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몇 시에 입실해서 몇 시에 퇴실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벽 2시 10분경 입실했고 퇴실은 확인된 정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다른 대원들도 못 봤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현재 현장에서 연락 두절인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지금까지 퇴실 보고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으로 수색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A팀 몰래 4명 수색 들어가겠습니다. B팀 현장 교대 받고 바로 이동합니다. 바로 출동해주세요. 알토, 5분 내 도착합니다. 김강호 경감님 들리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신지호 경위님이 입실은 확인되었고 퇴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대조 오면 빠르게 주변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건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B동 이주로 주변 수색해주시고 출입구 경계요원 배치해두세요. 네, 그 백승철이 입을 열었는데요. 프로파일러님과 대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 전화통화 괜찮으십니까? 백승철이요? 네. 네, 바꿔주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백승철씨,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입을 여는 이유가 뭡니까? 박강현과 백승환, 그리고 백승철씨, 당신까지 세 명은 공범으로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겁니다. 이제 와서 증언하시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형이 시켰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비가 살인자인 건요? 네? 떨어진 403호 머리통을 돌로 찍은 게 경비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형이 말 안 할 것 같아서 젖 같아서요. 다른 이유 필요합니까? B동 모든 입주민이 출근 등으로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경비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원 찾아내세요. 입주민들 전화해서 실내 출입 허가 받고 내부 다 뒤져보세요. 그 사람 살인 용의자입니다. 두 명 밖에 대기. 행인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확인해. 벌써 경찰들이 수색하네요. 담당 형사가 현장에서 잠적했는데 당연히 수색하겠죠. 벗어날 수도 없겠군요. 아셨으면 이거 이제 푸세요. 아니요, 이렇게 벗어날 수 없게 된 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겠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제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입을 막겠습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가 진실입니다. 오셨습니까? 네, 경위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모든 입주민의 집 비밀번호를 받아내서 실내 탐색 중입니다. 2층, 3층 비어있는 숙박방도 전부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2층, 3층 숙박업으로 돌리고 있던 오피스텔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8개월 전 사건이 저설로 무마되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내색하진 않지만 강현씨가 증상이 더 심해지더군요. 5층에 트럭 운전을 하는 청년을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강현씨는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또다시 협박을 받는 듯 했죠.
세상이 말입니다. 참 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다시 바로 다음 문제가 나타나죠. 201호부터 204호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R2, 입구도 이동인원 없습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대원 한 명 2층 계단에 대기시킵니다. 공범이 경비였다. 아마 사건의 범인은 소환한 용의자 셋과 경비까지 넷. 모두가 공범일 것이다. 사람이 절대 찾지 않는 곳. 찾았다. 범행 도구는 망치가 아니었나? 경비가 이 돌을 범행에 사용했다면 신지호 경위가 위험하다. 3층 이상 없습니다. 계단에 대원 한 명 대기시키고 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백성환 씨와 친해지는 척 대화를 했죠. 근데 백성환 씨는 강현 씨를 어떻게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강현 씨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 밥값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백성환 씨는 자기가 쌍둥이인 걸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저의 살인을 눈감아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쉬, 가만히 계세요. 안에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4층 확인 완료. 이상 없습니다. 계단에 대기 없이 둘이 위로 올라갑니다. 알투입니다. 옥상까지 확인 바랍니다. 알투! 마저 이야기할까요? 이번 사건, 차 위에 떨어진 403호를 봤을 때 그저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잠시나마 친근감을 느꼈던 쌍둥이에게 배신을 당한 순간 내 앞에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때 저는 도망쳐요. 얼른 도망쳐. 사람들 보시네. 아저씨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얼른 도망쳐요. 죄송해요. 강현씨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대신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찾아봤나요? 5층까지 전부 수색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옥상은요? 옥상 이상 없습니다. 동 전체 이상 없습니다. 잠깐, 402호 체크했습니까? 여기 402호는 왜 체크하지 않으셨죠? 거긴 빈방이라서요. 지금 당장 이리 사람 부르세요. 저 젊은 형사 아주 총명하죠. 이렇게 잡히기도 아쉬우니 멈추세요! 망치 버리세요. 휘두르는 순간 발포합니다. 오셨습니까? 신지호 경위님, 무사합니까? 경위님 모셔오세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구시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 믿고 제 말에 따라주세요. 형사님, 이렇게 두 분께서 저희를 위해 밤낮없이 뛰는 모습을 조금만 일찍 보여주셨더라면 제가 살 수 있었겠죠. 네? 환갑이 넘은 인생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죄값을 받는다 하니 후련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 돼! 네, 특보입니다. 열흘 전에 서울 무강동 무강빌라의 추락사를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받던 사건이 오늘로 정리됐습니다. 서울청은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를 현장에 보냈고 3일 만에 범인들을 검거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장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와 엘리베이터 등의 CCTV 없이
즉 현장에 대한 시각적 기록이 없는 상태로 3일 만에 사건을 마무리한 김강우 프로파일러의 아주 좋아. 경찰의 무능이 아니라 무관경찰서 하나로 추락한 이미지가 굳혀졌어.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그래, 소리로 풀어낸 사건이라 대단해 자네. 아니요, 제 프로파일링은 실패했습니다. 겨우 늦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 아니야. 사건이란 건 말이야 결과론적인 걸세. 그 자네가 늦었다는 건 그건 담당 형사도 죽고 범인도 놓쳤을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야. 그 경위는 괜찮나? 네, 다행히 무사합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그 조용한 식사라도 함께 하지, 그 경위도 말이야. 네. 그건 그렇고 자네도 이제 슬슬 혼자 다니는 게 벅차지 않나? 괜찮습니다. 그래? 혼자보다는 손발이 되어줄 파트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천천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설마 청장님 뵙고 오신 거예요? 네. 와, 역시 잘나가는 프로파일러님은 대우가 다르네.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치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좋을 리가 있겠어요. 어디 안 좋습니까? 마음이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건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범인은 죽었고 공범자도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으니 경위님의 일처리 속도에 달린 거죠. 네? 김 프로님이 해주실 거 아니었어요? 전 오늘부로 철수입니다. 못 들으셨어요? 아니, 사건이 정리가 안 됐는데 철수를 하신다고요? 박강현은 살인 공범자.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징역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쌍둥이는 사건 자체로만 보았을 땐 추락 자체가 자살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떨어진 직후 숨이 붙어있었다는 박강현과 경비원의 주장까지 더해지면 살인 용의자에서는 멀어지죠. 하지만 협박 가해자로서 수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 뭐라고요? 아, 잠깐만요, 다시. 녹음할 걸 그랬잖아요. 경희님은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몰라서 안 한대요? 김프로님 오고 3일 동안 5시간 잤어요. 마무리까지 도와주면 덧나요. 아, 마무리까지 도와줘요. 저는 4시간 40분 잤거든요. 진짜 말이라도 못하면. 말 못하면 프로파일링 못합니다. 조용히 해요,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라는 거 아니었어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됐네요. 아, 진짜. 같이 식사하시죠.